앵무새의 3대 비글 중 하나. 정말 화려하고 강렬한 비주얼, 예쁜 외모에 그렇지 못한 특성 때문에 애조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로리 앵무새에 대해서 알아보자. 로리 앵무는 오색청의 앵무와 그에 비슷한 종류들의 영향 때문인지 로리 앵무새가 오스트레일리아에만 서식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동남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꽤 넓게 분포하며 오히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지역에 서식하는 종류가 훨씬 많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고 먹이 특성상 과수원의 과일을 훔쳐먹기도 하기 때문에 사냥을 많이 당한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육되는 채터링 로리와 블랙캡 로리 등은 인도네시아, 레인보우 로리킷은 호주에 서식한다. 야생에서 무리를 지으면서 사는 로리 앵무, 특히 꽃을 먹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꽃의 꿀과 꽃가루, 꽃 자체를 먹기도 하며 그런 생태 때문에 혀가 특이한 모양으로 발전했는데 혀끝이 마치 부처럼 되어 있어 더 효과적으로 꿀과 꽃가루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꽃뿐만이 아닌 과일 종류도 많이 먹으며 보통 꽃 아니면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꽃을 먹는 과정에서 이 꽃 저 꽃을 옮겨다니며 꽃의 수분을 식혀주는 효과를 보이는데 이런 생태 현상을 조매라고 부르며 조매를 통해 번식하는 꽃을 조매화라고 한다. 참고로 이런 조매를 하는 새는 한국에도 있는데 동박새가 가장 대표적인 종류이다. 로리 앵무는 소화기 체계가 일반적인 앵무새와 달라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앵무새는 일반적으로 해바라기씨, 홍화씨, 귀리, 기타 견과류 등이 섞여있는 알곡모이를 먹지만 로리 앵무는 이런 크고 딱딱한 모이를 잘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생식 위주의 식단을 가져야만 하는데 과일, 채소, 꽃, 비폴렌이라고 하는 꽃가루 등의 매우 부드럽고 연한 모이만을 먹이며 길러야 한다. 시판되는 사료로 로리넥타라는 로리 앵무 전용 사료가 있는데 그걸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로리넥타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대로 급여하거나 물에 타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이기도 한다. 물론 로리넥타는 로리 앵무가 아닌 다른 앵무새들 또한 먹여도 되며 본인의 경우에는 이유조를 기를 때 이유식에 로리넥타를 섞어서 주기도 한다. 상당한 영양 공급이 되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로리 앵무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당시에는 이걸 몰랐던 한국인 사육자들이 얘네도 결국 앵무새인데 똑같은 거 먹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었을까? 로리 앵무에게 알곡을 먹이며 길러서 로리 앵무들이 탈이 나거나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한다. 코카투, 카이큐와 함께 앵무새의 3대 비글로 불릴 정도로 텐션이 높고 에너지가 매우 넘치는 편이다. 또 사람을 매우 잘 따르고 애교가 많아 활발한 스타일의 반려동물을 원한다면 강아지만큼이나 매우 추천하는 종류이다. 그리고 로리 앵무는 말을 아주 잘하는 종류이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로리 앵무는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종에 속하는데 바로 변 때문이다. 과일, 꿀, 넥타 등의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음식만 주로 먹기에 배변할 때도 수분이 많은 변을 싸게 되는데 이를 물총변이라 하여 정말 물총을 쏘듯 배변을 하는 습성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종류이며 혹시나 키울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지를 입양 전부터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로리 앵무를 중형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앵무새 시장에는 대충 약 10종 남짓 정도가 수입 사육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크기가 다 비슷비슷하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로리 앵무만 보고 아 로리 앵무는 다 그만한 크기구나 라는 견문이 부족한 판단이 내려졌고 그게 곧 로리 앵무는 전부 중형종이다 라는 잘못된 지식으로 굳어져 버렸는데 로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를 자랑하며 그만큼 크기도 제각각이다. 모란 앵무만큼 작은 로리 앵무도 있고 뉴기니아 못 않게 덩치가 큰 로리 앵무도 있다. 지금부터 로리의 종류 하나하나씩을 보여줄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다.